80년 5.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만행을 알리기 위해 가두방송에 나섰다가 연행됐던 차명숙 씨가 5.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을 바로잡기 위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. 차 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신군부의 잔혹했던 고문과 가혹행위에 대해 폭로했습니다. 505 대공군실에 끌려갔을 때 저는 밥을 먹었던 기억이 없고요. 오로지 왜 여기에 잡혀가 있을까. 저는 정말 당당한 일을 했는데 그런데 수사 과정에 그렇더라고요. 너 같은 것들은 뭐 수사 받다 죽어도 그냥 도망갔다 죽었다라고 총 몇 발 쏴서. 차 씨는 기자회견을 통해 차후 구성될 5.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에 해당 사안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습니다.